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평소 꾸준히 하고 있는 운동 바로 이제 필라테스인데요. 필라테스를 하러 제가 오늘 여기 와봤어요. 사실 필라테스가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좋고 그리고 유연성을 기르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 꾸준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노화 예방도 되고 그리고 바디 관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라테스를 저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또 축구를 하면서 제가 좀 근육을 만들다가도 나중에 필라테스를 좀 풀어줘야 다음 운동을 또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필라테스 하기 전에나 아니면 운동 갈 때나 스케줄 갈 때 챙겨 다니는 또 바디 관리템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운동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챙겨 먹고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 아이템은요. 바로 짜잔! 이 아이템이에요. 이게 뭐냐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이거든요. 저도 사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살 빼기가 굉장히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챙겨 먹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저도 한 진짜 20대는 사실 식단도 조금 좀 안 먹으면 빠지기도 했고 또 운동을 안 해도 식단만으로도 빠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30대가 좀 되니까 식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건강 식품이나 아니면 보조제를 좀 챙겨 먹으면서 관리를 해야 훨씬 더 빨리 빠지 그래서 특히 제가 또 술도 마시고 또 먹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뱃살이나 뭐 옆구리 이런데 똥배 이런 게 좀 굉장히 많이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정말 내장 지방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기초 대사량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피부 밑에만 지방이 이렇게 점점 쌓이는 게 아니라 내장 사이사이에 이렇게 내장 지방이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특히나 더 빼기도 어렵고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약간 북부 쪽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체지방 관리를 위해서 이 제품을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체지방 감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먹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실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다이어트 이제 신소재인데요. 모로실이라고 하는 원료로 만든 다이어트템이에요. 사실 모로실이라는 원료 자체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모로 오렌지에서 추출을 해서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기능성 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모로 오렌지에서 농축하고 추출한다고 해서 모두 다이어트 기능이 있는 건 전혀 아니래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 이제 건강 기능 식품 마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식약청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식품을 골라야 한다는 거 이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모로실이라는 원료가 전부 식물성 원료이기도 하고 이 안에는 체지방 감소의 핵심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료가 이런 체지방, 체중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이제 들어있다고 해요.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먹으면서도 어쨌든 너무 쓰고 맛이 없는 거는 너무 약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마시면 약간 새콤달콤한 그냥 분말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물에 타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물에 타먹기도 하고 아니면 그대로 그냥 뜯어서 입에 털어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하루에 이제 두 개 정도 드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가방에 챙겨 다니면서 아니면 저 혼자 먹기 미안하면 좀 친구들 것도 챙겨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또 특히 이제 물은 어딜 가나 있으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털어 먹을 수도 있는데 물에 한번 타먹긴 할게요. 근데 사실 과일에 약간 당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모로 오렌지에서 추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최대한 담 함량을 제거해서 또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기분 좋게 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한 이런 물병에 100ml 정도의 물을 넣었는데요. 일단은 가루를 제가 먼저 타서 먹는 걸 보여드릴게요. 가루 그냥 통째 넣고 그냥 달달한 향 그리고 100ml 정도 물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 이 정도 넣고 그리고 사실 너무 많은 양을 먹어도 이게 벌컥벌컥 마시기가 쉽지 않은데 딱 100ml 정도의 물만 섞어서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 정도? 그리고 약간 음료수 마시고 싶거나 갈증 나거나 달달한 거 먹고 싶을 때 대신해서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편리하더라고요.
이게 당이 좀 빠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맛이 없는 게 아니고 덜 달면서 상큼한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냥 보통 이런 거는 색깔의 맛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베리 맛도 살짝 나는 것 같고 오렌지 맛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커피 대신에 좀 시원한 음료로 좀 마셔도 될 것 같고 한 번씩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 보니까 운동 갈 때 가지고 다니기도 하면서 마실 수 있으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두 번 정도 그냥 마시면 되니까 저도 마무리를 이걸 마시고 운동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동을 하러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제가 필라테스를 저도 꽤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좀 안 했어요. 타이트한 운동만 하다 보니까 좀 몸이 좀. 과축? 네. 아. 좀 이렇게 너무 몸이 더 아픈 것 같더라고요. 뭐 네. 오늘 스트레칭이랑 네. 코어랑 아 그쵸 필라테스 이제 코어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코어랑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힙이랑 전체적으로 상체하지. 아 그래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우선 이쪽에 네. 앞에 거울 보시고 양반 다리로 앉아주실게요. 아 양반 다리로 앉아요? 네. 네 편하게 앉아주실게요. 네. 오른쪽 보시고 무릎으로 서실 거예요. 아, 무릎 꿇고 서요? 네, 네. 무릎 꿇고 앉으실 건데 오른쪽으로 아예 몸 돌아서실게요. 이렇게요? 네. 자, 여기서 오른발은 발끝 한 요 정도까지 발 앞에 오시고 자, 손을 천천히 만세로 발을 밀어내시면서 아. 골반 앞으로 밀고 갈게요. 오. 그렇죠. 복부는 당기고 손은 위로 멀어져요. 필라테스 네. 그래도 조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요? 티나요? 네. 다행이다. 자, 우리 이제 코어를 엄청 네. 쓰는 동작을 갈 건데 뒤로 천천히 누워주실게요. 아, 네. 네. 누우셨을 때 우리 위로 조금만 한 10cm만 더 올라갈까요? 그렇죠. 양손 어깨 넓이로 한번 잡아주시고 네. 자, 무릎은 아까처럼 세우셔서 발을 이번엔 조금 멀리 잡지. 네. 그렇죠. 자, 한번 가볼게요. 내쉬면서 머리부터 천천히 일어날게요. 밀어내면서 사선까지 올라와요. 스탑. 여기서 홀딩 해볼게요. 호흡만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잡고 어깨 조금 더 힘 풀어요. 그렇죠. 그대로 우리 오른 다리 테이블 탑. 네? 무릎 조금 더 가져와요. 두 다리 붙이시고 홀딩 해볼게요. 마시고 여기서 이제 내려가요. 다리는 고정. 다시 복부부터 어깨 힘 풀고 배 당기고 어깨 힘 풀고 배 당기고 그쵸? 우와. 네. 진짜 잘하세요. 빈말이 아니라. 아, 봤죠? 어깨 내려놓고. 후. 스탑. 다시 폈다가 마지막 내쉬면서 어깨와 함께 오른손 앞으로 나란히. 네. 제가 바 잡을 거예요. 왼손 앞으로 나란히. 그쵸. 너무 좋아요. 정수리 위로 계속 키 커지시고. 3초. 2초. 후. 숨 쉬어요. 1초. 후. 제가 잡을게요. 여기서 마시고. 여기서 롤다운. 배꼽 뒤로 당기면서 어깨 힘 푸시고 하나하나 복부 더 당겨요. 하나, 하나, 하나. 그렇죠. 내려. 진짜 잘하세요. 아, 진짜 힘들어요. 아, 허리, 목, 어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네. 정신 못 잃어서. 해볼게요. 내쉬면서 오른 다리만 앞으로 길게 포인 쭉 받아요. 그렇죠. 왼 다리 고정. 다시 오른 다리 들어왔다가 두 다리 쭉 뻗고 거기로 다시 롤다운 하나하나 내려가요. 하나, 하나.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내려가서 발 착지하시고 다리 바닥에 쭉 펴주시고 힘 쭉 해볼게요. 오, 너무 좋아요. 땀나죠? 땀나요. 엉덩이 더 뒤로 올리면서 두 무릎을 펴요. 우와. 그렇죠. 부들부들 이렇게 펴주시고 다시 천천히 무릎 접어주시고 상체 살짝 일어나 서주실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와,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아, 진짜 오랜만에 필라테스를 하러 왔는데요. 사실 운동도 그렇고 식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다이어트 할 때 여러 가지 이제는 좀 필요로 조금씩은 다 병행을 하시면
그거 같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식단, 그리고 보조제 같은 이제 건강식품 같이 함께 하셔가지고요. 다이어트 할 때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있으면 저희 여름 다가오잖아요. 아무래도 관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너무 굶는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저처럼 같이 병행하면서 재미있게 우리 몸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열심히 다른 운동으로 제가 땀을 이렇게 오랜만에 흘려본 것 같거든요. 이제 그만할래요. 집에 가고 싶어요. 오늘은 좀 쉬고 그리고 다음에 저희 2주 후에 다시 만날게요. 그럼 2주 후에 만나요.